안녕하세요. 저희는 울산을 사랑하는 여가뱀뚱의 뚱신 피치입니다. 쨔! 야, 이거 니 거가? 아, 뽑았다. 와, 플렉스. 예스, 플렉스. 뭔 돈으로? 한 달 연봉도 썼다, 왜? 아, 그럼 우리 오늘 이거 쓰는 거 봐. 그래, 오늘 내가 딱 이거 타고 캠핑을 한번 너에게 알려줄게. 아, 그래? 어. 야, 근데 있다, 이거. 이 돈을 따라 배웁시다. 야, 우린 이거지. 마이 에마. 똥차 싫어, 나. 이게 우리 현실이구만. 그래. 그래서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오늘 딱 내가 데리고 온 이유가 있다, 이렇게. 야, 뱀지. 왜? 근데 오늘 설마 거기 갈라 하나? 네가 거길 어떻게 아는데? 야, 거기 모르면 간첩이야. 여러분, 저희 텐트는 뭐 조촐하지만 이렇게 한번 지어봤고 바로 이제 뚱 요리사 필두로 저녁 식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뚱 요리사님, 오늘 보여주실 요리는 뭡니까? 아, 오늘도 바베큐. 바베큐 목살인가요? 예, 목살이고요. 저희가 다이어트 하니까 지방이 적은 목살로 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밥과 곁들여 먹을 이 림치찌개. 림치찌개. 오케이. 이 머쉬룸. 오, 버섯. 이 우리 포장마차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락볶이랑 순대. 락볶이 앤 룬데. 오케이. 아, 바로 시작해볼까? 네, 제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목살 구워주시나요? 네, 갑니다. 예. 와, 목살 라이스. 아, 오랜만에 회식하겠구만. 되게네. 이야, 레전드. 아, 버섯까지 올려주면은 딱이야. 카메라님, 이거 무슨 라면이죠? 와, 비주얼 미쳤다. 행님 미쳤습니다. 카메라맨, 라면 투척 해주세요. 쇽, 쇽. 야, 근데 쇽, 쇽. 굿. 미치다. 라면 어찌됐노? 함 열어보겠습니다. 와. 와, 라면 잘 삶았네. 와, 여러분. 여기가 무료 야영장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은 불도 이렇게 딱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벌써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김치찌개.
김치, 라면, 목살, 순대, 떡볶이. 아,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미쳤다. 아, 밤 되니까 조금 쌀쌀해질라네. 진짜 조심해야 된다. 낮에는 움직이고 하면 땀 나는데 밤 되면 진짜 춥다니까. 돈이 없을 때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봤자 뭐 먹는 거 뭐 1-2만 원 또 캠핑장 비용이 안 드니까 0원 뭐 거의 돈 쓸 게 없다. 그러니까 장비는 각자 알아서 집에서 들고 집에서 챙겨오고 고기 고기 퍽 라면 라면 배 순대 순대 배 와 지기네. 목살은 게 안 캐지 다이어트인데. 정육점 아저씨가 괜찮다 안 하시더나. 야, 니 이것도 어디서 좋아왔노? 야, 우리가 그냥 먹으면 이게 응? 맛있겠냐? 찔러서 올라오는 사람 벌칙 얘기하면 어떤데? 좋지? 뭘로 갈까? 계곡 입수. 아, 근데 물이 많이 없던데. 아, 지금 근데 입수하면 추워 죽을걸. 아, 근데 난 할 수 있지. 할 수 있다고? 어. 나도 할 수 있다. 니는? 난 못한다. 니 못하나? 니 못하는 게 맞다, 근데. 난 못한다. 유튜버가 아니니까. 다이어트 입수시. 야, 진짜 한 팀이다, 이거. 그래, 그렇게 해야 재밌지. 어, 그러면은 딱 단판으로 할래면 어떡할래? 그거만 정하자. 단판이지. 단판 이거. 어, 단판이지. 오케이, 단판. 그러면은 내가 이기 사람 먼저 꼽는 거지. 걸려라, 걸려라. 이게 원래 걸려라. 밑에서부터 딱 해야 되거든. 이게 가까울수록 이게 또 페이크로. 와. 와. 똘꼭 소리 나는데. 아, 뚱진이다. 가지. 아니다, 아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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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응, 가지. 여기다. 오케이, 됐다. 그러다 한 방에 걸려. 딱. 와, 야, 이제 구멍이 많이 없다. 아, 개 추운데. 니다. 가지. 와. 8개. 8개. 8분의 1. 아, 여기가 또, 절대 아닌 구멍이 여기 있구만. 아, 이거는 화장실도 다 있고 좋다. 아, 잠시만, 한번 뭐야, 물 하나 만져봐. 와우, 와우, 아, 미쳤는데. 너무 차가운데?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래. 아, 지금 위에 옷을 그냥 입고 들어가야겠다. 집에 가면 안 되냐? 여기가 너무 집이야. 여러분, 약속 지키러 가겠습니다. 와, 이거 뭐 해영대. 이 추위쯤이야. 어? 오,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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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10, 9, 8. 따뜻한데? 7, 따뜻한데? 진짜? 어? 6, 5. 네, 여러분들 오늘 대운산의 무료 야영장을 이용해 봤고요. 야, 친구야 괜찮냐? 빨리 빨리 멘트 할게. 네, 이렇게 시간 내서 지금 가을 이 시즌에 딱 그 당일치기라든지 1박으로 캠핑 장비를 들고 여기
오셔서 즐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처럼 저희처럼 이제 물에 들어가서 놀지 마시고요. 감기 걸리니까. 예, 그렇게 무튼 오늘 대운산 무료 야영장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